안녕하세요.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. 네,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확진의 시초가 된 게 우한 화난시장인 거 아시죠? 초기 환자 41명 중에 28명이 이 시장에서부터 확진이 됐는데요. 이곳에는 해산물과 과일 외에도 야생동물을 파는 걸로 유명해요. 거기엔 낙타, 공작, 여우, 고슴도치, 박쥐 등 한국 시장에선 볼 수 없는 야생동물들이 가득하죠. 나중에 중국 정부도 우한 화난시장의 심각성을 깨닫고 야생동물 판매 금지령을 내렸는데요. 지금 다시 몰래몰래 팔기 시작했다고 해요. 이번에 발견된 건 야생 개구리라고 하는데요. 근데 솔직히 개구리는 저같이 어렸을 적 시골에 살아본 분들 중에선 드셔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중국 외에 여러 나라에서도 개구리 요리를 먹고 있고요. 하지만 때가 때인지라 중국 내에서도 야생 개구리를 판매하고 있는 두 시장을 비판하고 있더라고요. 중요한 건 지금 개구리만 발견됐다는 거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다른 동물도 많을 거예요. 먼저 이 상황을 확인하러 나간 기자의 영상을 보신 후에 중국 네티즌의 반응까지 보러 가실게요. 他们有一种卖十五块的，是家养的，别人这个卖三十多块的，也是呢，就肚子小一点。 就是现在疫情还是很严重，还有一些进口的一些肉啊什么东西都有了。不敢，真不敢吃，因为那个青蛙里面的寄生虫特别的多。如果说你温度不高，煮不熟的话，可能那个寄生虫会跑到我们的大脑里面。可以举报，哪里在销售野生青蛙？野生动物当然不能贩卖啊。 人工繁殖的可以，野生的不行。如果有具体在武汉市哪里销售野生青蛙，您可以随时来电举报。 자, 그럼 지금부터 위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. 기억력이 뭐 그리 안 좋니? 옛날 코로나 초기 때를 말하는 거죠. 지난 상처를 잊었다는 거지. 여기에 대한 리 댓글은 지난 상처를 잊긴 머리죠. 너 뜻은 마치 이 바이러스가 우한 사람이 야생 동물을 먹어서 생겨난 것처럼 말하네. 우한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풀어준 적이 있어? 당신들 다른 거 좀 먹으면 안 돼? 꼭 야생동물을 먹어야 해? 화가 많이 났네요. 우한은 사냥한 짐승 먹는 거 금지되지 않았나? 우한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래. 우한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말하고 싶은 건 개구리는 익충이야. 이런 익충을 잡아먹는 행위는 벌받아 마땅해. 롱샤, 해산물 전부 야생이야. 너네도 아주 맛있게 먹지 않았어? 다만 언론에서 박쥐를 먹는 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했지.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그 안에 기생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워.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야생동물을 먹고 있지. 솔직히 말해 난 진짜 무서워. 오늘은 개구리를 먹고 내일은 뱀과 쥐를 먹고 모레는 박쥐를 먹을 거야. 중국 다수의 네티즌도 야생동물을 먹는 거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요. 솔직히 중국도 중국 나름이긴 해요. 먹는 사람은 먹지만 안 먹는 사람이 더 많은 건 사실이죠. 하지만 이로 인해 확산세가 늘어났던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제발 먹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에 접어들면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. 단 한 명의 잘못으로도 수십 명, 크게는 수백 명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모두들 개인적 방역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계속해서 중화권 이슈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! 이번 영상 잘 보셨다 생각하시면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이슈에서 봐요. 안녕!